이 두개골 구조는 턱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코를 보는 거거든요.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숨이 이렇게 들어가죠. 쭉 들어가면 어디로 나오죠? 자, 이렇게 목젖 뒤로, 이 입천장 뒤로 위로 넘어가서 이렇게 기도로 들어갑니다. 잠을 자려고 이제 누워서 이렇게 숨이 쑥쑥 들어가는데, 아니 어떻게 숨길이 막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자, 우리가 숨길이 이렇게 관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, 여기는 딱딱한 관이지만 이 목젖과 이 혀가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통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혀가 내려오면은 문제가 되는 건데, 자, 지금 다시 이제 그 샷을 위해서 자 봅시다. 자, 요거는 그 입천정, 여기는 딱딱한 경구개, 여기는 연구개라는 곳입니다. 이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침도 삼키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. 자, 잘 때는 이게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오는데 살짝 내려옵니다. 근데 거기에 혀가 여기서 같이 얹어질 때 이게 숨길이 자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되나요? 자, 이렇게 내려와서 이 숨길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바로 무호흡증입니다. 자, 목젖도 내려오고 혀도 이렇게 쭉 내려오면 숨이 완전히 막혀서 숨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. 자, 그게 바로 이 아래턱이 이렇게 떨어질 때입니다. 푹 떨어질 때. 그게 혀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.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숨이 제대로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죠. 턱이 아까는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이제는 여기에 걸려서 턱이 뒤로 안 내려가는 게 이제 기본 컨셉입니다. 이제 방법이 이것만 있냐?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.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좀 더 기능을 강화한, 기능을 보강한 조절기를 부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. 또 이제 요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품을 개발한 것도 있거든요. 요거의 장점은 이렇게 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떨어지죠. 매달려 있습니다. 이렇게. 이거는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. 우리가 잘 때 입을 막 벌리고 있을 리는 없거든요. 그냥 입이 이렇게 걸려 있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. 자, 요런 기능.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혀가드를 부착했습니다. 이 혀가드가 어떤 위치까지 가느냐.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입천장이고 혀가 얹어져서 혀가 안 떨어지죠. 이게 없었다면 혀는 뒤로 툭 떨어졌을 거예요. 하지만 얘가 이렇게 혀를 얹혀놔도 괜찮을 만큼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 공간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는 겁니다.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이게, 하지만 요거는 아무나 다 하진 않고요. 이거를 할 만큼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거지 보통은 아래턱만 잡아줘도 상당 부분 효과를 봅니다. 자는 동안에 이 턱과 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이 제대로 된 구강장치, 프로페셔널 구강장치다 하는 겁니다. 그거를 구현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고 제대로 된 잠을 자고 삶의, 잠의 질이 변하고 삶의 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.